재혼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한 여성의 사연인데요. 전처의 아이까지 넘기고 남편이 또 결혼을 했어요. 아이고. 무슨 내용인지 꽁트로 만나보시죠. 돌싱 모임에서 만난 그는 저와 똑같이 이혼 후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마치 저를 보는 듯한 측은지심 때문이었을까요? 저희는 첫 만남부터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아이 셋 키우는 돌싱입니다. 네, 보아하니 뭐 이런 모임 처음이신 것 같은데. 네, 네 처음이에요. 퍼스트예요. 네. 이혼하고 오랜만에 이성 친구 만나니까 참 많이 떨리네요. 아, 뭐 릴렉스 하시고요. 편안하게 계시고. 그리고 초면에 이게 좀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네, 참 미인이십니다. 네. 아, 실내에서 선글라스 끼고 있는 젠틀맨 너무 멋있어요. 아이 둘 있는 아줌마한테 자꾸 그런 말 하시면 저 착각해요. 네, 착각하시라고 제가 네,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, 이번에야말로 제 인생의 그 정착지를 찾은 것 같습니다. 바로 당신이란 레이디한테 말이죠. 소리 들리세요? 제 심장 떨리는 소리. 저요? 젠틀맨이세요. 아, 근데 그쪽은 애가 셋이라고 하셨죠? 저는 애가 둘이니까 우리 합쳐서 농구팀 하나 만들어요. 당장 날 잡읍시다. 네. 그렇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혼의 꼴이 난 저희 두 사람. 근데 남편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아, 글쎄 저랑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또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. 뭐? 딴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? 그게 말이 돼? 내가 네 인생의 정착지라며! 아, 그게 그 정착지인 줄 알았는데. 정착지 벗어! 네, 경유지였어, 경유지. 경유지. 네, 당신한테 경유지? 제가 네, 위로금 20억 줄 테니까 나랑 그냥 간단하게 이혼만 해주면. 어머머, 네. 넌 세상 일이 뭐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아니? 그리고 애들은, 불쌍 우리 애들은 어떡할 건데? 아, 그게 좀 문제인데. 세 번째 아내가 20대라서 어머. 육아를 한 번도 안 해봤대. 예,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우리 애들 좀 다 키워주면 안 될까? 예, 농구팀 만들고 싶다 그랬죠. 농구팀. 아. 예, 내가 팍팍 밀어줄게. 나 혼자 오형제를 키우고 자기는 총각처럼 새 출발하겠다고? 너 그거 아니? 젠틀맨은 개뿔 막 하나 안 멋있어. 진짜. 전처와 낳은 아이들은 저한테 떠넘기고 새 인생을 살겠다는 이기적인 이 남자.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살걸. 재혼 한 번 잘못해서 인생이 이렇게 꼬일지 몰랐습니다. 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야. 와, 썸남들을 젠틀맨 너무하네. 진짜 황당한 일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들어보죠. 어떻게 된 겁니까? 네, 남편과 이혼 후 그 두 자녀를 키우던 여성 최 씨의 사연인데요. 네. 최 씨는 지인을 통해 재력가 박 씨를 소개받았는데 자신처럼 이혼 후 혼자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박 씨를 주선자는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. 나 주선자야. 주선자, 선자인데 저 남자 있잖아. 저 남자 참 성실하다. 이혼도 그 전처가 잘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잖아. 아무튼 혼자서 자식 셋 키우는 거 이것만 봐도 얼마나 책임감이 있어. 안 그래? 이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그것도 주선자가 저렇게 뭔가 믿을 수밖에 없게 얘기를 하니까 소개를 받은 여성으로서는 이게 호감이 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. 맞아. 네, 그렇습니다. 그 남성과 사랑에 빠진 여성은 재혼을 결심을 했고요. 네, 아내 최 씨는 남편이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새 아이까지 친자식처럼 알뜰살뜰하게 챙기면서 총 5명의 자녀를 단란한 가정을 이렇게 꿈꿔왔는데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박 씨가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다는 거였는데 아내는 물론 아이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뭐 화가 난다고 손찌검하고 뭐 이랬는데 최 씨가 고민 끝에 이 사실을 주선자에게 털어놓자 주선자가 또 새로운 사실을 전했다고 합니다. 미안하다. 좀 미안한데 내가 알고 보니까 박 씨가 술 버릇이 고약했나 봐. 전처도 우울증 걸려서 애들 양육권까지 다 포기하고 도망쳤다 그러네. 아유, 미안해서 이거 어떡하니. 남편에게 이런 주사가 있었다는 걸 진작에 알았으면 결혼을 미루든지 안 했을 텐데. 당연하죠. 아유, 주선자도 참 너무하네요. 네. 사실 그 남편 박 씨는
그 자녀 양육에는 그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고요. 전처가 아이를 그냥 포기하고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또 외도까지 저지르자 결국 아내 태 씨는 재혼 12년 만에 남편과 갈라서기로 결심을 합니다. 애들은 어떻게 크게 상처받잖아요. 그렇죠. 그 재혼할 때 데려왔던 각자 그 애들은 뭐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? 네, 남편은 그 또 세 번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양육권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. 웬일이야. 네,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새 자녀도 후처에게 이렇게 떠넘긴 건데요. 대신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넘겨줬다고 합니다. 네, 이후 박 씨는 외도를 했던 그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결혼을 했고 또 다시 그 혼자가 된 최 씨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는데요. 이 만약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셨을 것 같습니까? 아니 뭐 이거 뭐 말해 뭐 힘들죠. 아무리 뭐 위자료를 받았다 해도 혼자서 아이 다섯 키우는 거 이거 지금 진짜 아니 이거 저는 아이 안 낳아봤지만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또 남편이 전 남편이 결혼하는 걸 또 지켜봤다 그러잖아요. 이거 이건 얼마나 힘들겠어요. 네. 보통은 이렇게 다 힘들게만 네. 생각을 했을 텐데 최 씨가 되게 대단하신 분 같아요. 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섰고 또 전 남편과의 그 다른 인생의 행보를 또 겪기 시작을 했는데 그 최 씨는 일단 남편을 그 두고 간 그 전처의 자녀까지 친자식처럼 잘 키웠고 또 20억 위자료와 또 상가와 아파트 등 부동산 6건을 또 구입을 해서 예, 임대 수입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또 노후 대책까지 또 철저하게 대비를 했습니다. 결국 세월이 지나 전 남편이 낳은 자녀가 결혼하는 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최 씨였고요. 어머. 또 전 남편 박 씨는 그 친자녀가 결혼하는 날에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. 야, 이분 진짜 대단하시네요. 맞아. 저는 이런 진짜. 분들은 제가 볼 땐 위인전 같은 거 하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,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아이들까지 잘 키워내고 노후 준비까지 하고 거기다 결혼까지 시키고 정말 대단하고요. 저는 이렇게 사랑으로 그 성장하게끔 만드는 분들 인간복지사이자 전 두 번째 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그래도 이 최 씨가 다섯 아이 키우고 이러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? 그래서 쭉 장밋빛 인생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쭉 갔습니까? 어땠어요?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. 그 최 씨가 앞서서 부동산 6채를 구입을 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아니 경제활동이 전혀 없는 주부가 어떻게 부동산을 6채나 살 수가 있냐라면서 세무조사를 시작을 한 건데요. 그러다가 예전에 전 남편에게 받았던 이 위자료 20억 원 있잖아요. 네.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. 이를 살펴본 국세청은 두 사람이 세금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했다면서 최 씨에게 증여세 8억 원을 추징하게 됩니다. 아 무슨 소리 위장 이혼이라뇨. 국세청이 잘못 짚었네. 그렇지 않아요?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.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는데 네. 전 남편 주민등록을 봤더니 이혼하고 6개월 동안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. 이게 실질적으로 이혼이 맞냐 이렇게 의심을 한 네네. 거죠. 그리고 이혼 후에도 두 사람 간에 금융거래가 계속이 됐다는 거예요. 이런 것들 때문에 위장이혼이 아니냐 판단을 의심을 했는데 이 최 씨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. 그쵸? 위자료와 양육비라고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사건이 조세 심판원까지 가게 됩니다. 아니 억울함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심판 청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? 네, 다행히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. 그 최 씨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봤을 때 이 심판원은요. 최 씨가 전처의 자식을 양육하면서 결혼까지 시킨 점을 봤을 때 이 20억이랑 동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위자료와 부양비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어떻게 위자료로만 정신적 충격으로만 20억 원을 주지?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재혼의 기간이 12년이었어요. 재혼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아이가 무려 5이었습니다. 그래. 5을 이제 혼자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이 아이가
만약에 미성년자였다면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이 5명을 다 키우는 데 대한 양육비도 필요할 것이고 맞아요.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에서 아마 재산 분할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.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합리적으로 받았어야 될 돈이라면 이 20억 원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른 여자와 재혼한 전 남편을 위장 이혼 관계로 오해한 것은 국세청의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인정을 했고 최 씨는 억울함을 벗고 증여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네. 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이라는 것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직업이나 나이나 평소 소득이나 재산을 비추어 봤을 때 갑자기 이런 큰 재산이 생길 근거가 없는데 맞아요. 갑자기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당연히 누군가한테서 받았겠거니 증여받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세금을 증여로 보고 매겨버린다는 맞아요. 거예요. 그럴 때 내가 이 사례처럼 증여가 아니라는 점 잘 소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일부 세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마련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